시장을 섭렵한 내로라하는 베테랑에게 한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TNW 최원범 어드바이저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간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지만 우리 오늘 시장은 휴일을 보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 외국인 기관이 가파르게 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평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관망도 전략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시장이 좀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이제 개장이 됐을 때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지난주의 여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소폭 빠지는 경향도 있었는데 오늘의 지금 낙폭은 좀 양시장 대비해서 외국인이랑 기관, 네, 지금 쌍클이 매도세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 그러면 우리나라만 특히 왜 그럴까? 네, 지금 이제 일본 증시도 그렇고, 네,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만큼 지금 빠지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슈는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네, 또 옵션, 동기 만시,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또 다가가고 있고요. 또 특히나 또 CPI, 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보다는 5월 달에 CPI 지수가 그래도 둔화될 것이다. 라는 관점은, 네,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끌어올린, 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반등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좀 휴장을 맞이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또 이슈가 있죠. 우리가 휴장을 할 사이에 워낙에 많은 또 재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 M&A 이슈도 이제 지난주에 겪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네, 대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정말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자에 조금 더 투심이 좀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북한 핵실험, 네, 7차 핵실험에 관련돼서 방산주들도 많이 또 올라가게 됐죠. 우주항공주들이 가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 방산 관련주들이 이 북한 대북 리스크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시장에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총평을 해보면요. 일단 휴장은 휴장, 휴장은 휴장인데 앞서 있는 CPI 지수에 대한 발표에 대한 약간 좀 우려감,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지금 약간 낙폭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는 당분간 잠깐 단기적인 지금 매물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6월 달에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저께 휴장을 맞이했고 결국 본격적인 거래일에 대한 시작은 오늘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신용 잔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뭔가 좀 매물대 정리를 대폭 시켜주고 다시 한 번의 눌림목 자리 이후에 반등하라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들려오는 악재가 있는 네 대외적인 부분들로 이제 많이 악재들이 해소가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건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여당 대표가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악재들도 많이 또 없습니다.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요. 이게 지금 낙폭이 단기적으로 잠깐의 수급이 눌렸다라는 데 초점을 좀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되는데 우리 시장에 지금 팽배하는 악재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단기 여행 비자 발급에 대해서 여행객들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 대기업들의 천조원 가까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네,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지금 낙폭에 대한 단기 이벤트가 가파른 좀 원만한 지금 장을 위한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조정을 좀 마무리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살려두시면서요. 일단 오늘 종가 마무리 보시고 내일 시장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참 6월 들어서도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낼까 싶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또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관망하는 쪽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의 반평 들어봤고요. 이제 위원님의 신의 한수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폭염 관련해서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내년 폭염주의보가 이제 갱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네, 지구가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폭염주의보 그리고 전력난, 블랙아웃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력설비 관련주인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이 현대일렉트릭은요, 이 변압기랑 이제 뭐 배전반 등 그래서 전력기기랑 배전기기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고요. 특히나 또 올해 폭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또 얹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력난까지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난, 이거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시세를 시작하게 한 그런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 보시더라도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좀 시세가 나오게 됐는데 이때 10%를 들어올린 게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대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이 많이 됐고요. 오늘자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23%까지 올렸다가 살짝 또 네, 크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신일전자 파세코 네,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관련 주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전력난에 대한 블랙아웃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부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에서 미리 좀 현대일렉트릭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로는요, 지금 매수가로는 지금 정도 부분 네, 24,000원 정도가 이제 24,000원, 24,500원 정도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는 26,5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26,500원. 여기에 있는 전고점을 좀 내 갱신하는 그런 자리고요. 충분히 지금 시세를 봤을 때는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500원 잡아서 네, 자리 탈 시에는 좀 내 정리하는 의견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올 여름 전력 대란에 따른 수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26,500원, 손절가 22,500원으로 설정하고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신 신의 한 수 종목 또 AS를 받아볼 텐데요. 지난 5월 19일에 주셨던 T로보틱스가 오늘 장에서 정말 강했죠. 오늘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구간 상승분 또 일부 반납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의 R&D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질주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후에는 이 종목 흐름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둬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말 크게 시세가 이제 재료로 함께 좀 부각이 되었죠. 특히나 또 R&D 센터를 우리나라에도 건립한다는 자체가 그만큼의 지금 캐파보다는 훨씬 더 큰 캐파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삼성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M&A 쪽에서는요.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계속 로봇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상향이 있었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잠깐 더 다른 종목보다는 더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불출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에는 보시면 24% 굉장히 좀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자리에서 좀 매물대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곧바로 소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시장 흐름에 좀 이제 부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19일자에 네,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그때 만약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네, 만약에 이제 잡으셨다, 홀딩 관점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적인 관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눌린 다음에 오셔도 좋고요. 이미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신 다음에 어쨌든 간에 오늘 매물 소화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요. 9,940원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도 9,000원 미만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9,000원 이상은 다시 한번 돌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000원 선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MTNW 최원범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